아니,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반찬을. 어떡해. 이제 나이 드니까 눈물이 많아져서 미안합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뜻밖의 얘기를 해서 조금 놀랐어요. 다른 연예인들은 일찌감치 독립해서 사는데 너는 오랫동안 엄마 곁을 같이 살아주어서 너무 그것이 고맙다.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엄마한테 얹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캥거루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는 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전화하는구나. 그래도. 엄마. 아유. 밥 먹었어? 어머니가. 아니 밥은 좀 먹었어. 저녁에. 어떻게 했어? 끝났어? 아니 지금 이제 짐 정리 다 했고 봉선이가 와서 좀 도와줬어. 봉선이 고맙다야.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둘이 그랬지. 거기 집은 넓다면서 뭐 펼쳐놓으니까 뭐 얼마 별로 그렇게 그렇지 뭐 그러려 해야지 뭐. 아니 집을 제법 빼가지고 갖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집이 넓으니까 그렇지. 그냥 회의해지 뭐. 가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 드라마 봤어? 그래. 드라마 지금 보고 있어. 8시 반 거. 알았어. 엄마 루틴이에요. 엄마 루틴. 드라마 좀 봐. 저거 보고 주무셔야 돼요. 네, 맞아요. 들어가서 좀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요. 울컥했어? 그래, 알았어, 엄마. 또 전화합시다. 안녕. 아, 아무것도 없이 고단하냐.